차라. 또 욕하네? 내 방송에서 내가 욕해야겠다는데 왜 안 돼? 나가. 건방져. 방송분이 태도가 아주 건방지구만. 아니, 건방진 새끼들 이제 안 들어갈 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아이고, 이거 그 잠깐만. 이거 그거야. 이거 그거야. 그 수제 버거, 수제 치즈 버거. 짜잔. 이 네 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예요. 치즈버거. 버니. 확실히 그래도 뭐 수제버거 같이. 예, 수제버거들이 다 그렇듯. 예. 상호명은 뭐 굳이 안 알려드려도. 예. 요런 버거. 예. 조금 그래도 구성을 잘 갖추고 있는. 예, 그런 치즈버거. 그리고 리뷰 이벤트로 닭다리 하나랑 닭다리 두 개 새로 추가했더니 5,000원. 요 세 개 구성이 5,000원. 근데 요거는 닭다리, 냉동 닭다리 같아요. 냉동 닭다리 그냥 저 튀김옷 입혀져 있는 거. 그거 갖다 그냥 그대로 튀긴 그런 느낌? 단면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예. 그리고 네. 감자튀김, 감튀. 두꺼운 거, 난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좀 약간 얇은 거.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냥 그럭저럭. 맨 밑에 해시브라운 깔렸고요. 어니언링, 치즈스틱 두 개. 어니언링 두 개, 치즈스틱 두 개. 아, 어니언링 세 개, 치즈스틱 두 개. 그리고 해시브라운 하나. 괜찮은 구성 아닙니까? 그냥 좀 먹어라 씨벌려나 하시는데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욕을 합니까? 욕을 왜 하세요? 다르지 뭐. 그죠? 이거 패티도 직접 저거 하려나? 철판에다 막 꽂고 그러려나? 형 근데 그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런 거 그만합시다 이제. 맛있네. 씹은 건 어쩔 수 없잖아. 아, 에반데. 왜 먹을 때 괴롭히니? 왜 먹을 때 괴롭히니?
아, 이 먹방 통제하는 거 이거 진짜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 미치겠네. 야, 누구 식사 1414개 없어요? 누구 1414개 없나요? 빨리 먹고 또저 기분 좋은, 예? 든든함으로 방송도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배고파요? 아. 빨리 밥 먹고 방송하자. 먹지 말고 방송하라고? 아, 에반데, 진짜? 아, 이거 식으면 진짜 맛없어. 이거 식으면 맛없어. 아, 진짜로. 빨리 먹고 맛있게 먹을게. 먹으면서 우리 편하게 대화하자. 카루야, 내가 봤을 때 지금 1000개 이상 쏠수 있는 사람? 너 말고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면 안 눅눅한 되겠니? 감자튀김 드셔보셨습니까? 눅눅한 감자튀김 진짜 싫어. 야, 이거 지금 완전 눅눅해지려고 하고 있어, 지금. 어? 이거 봐봐. 축 늘어졌잖아. 어? 알바노. 카루야, 니 소중이 마냥 지금 축 늘어지기 시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빳빳하게 빨리 먹자. 야, 이거 에바지, 카루야. 점점 휘고 있잖아. 야, 얘는 뜨끈하다, 카루야. 어? 카루야, 1414개 빨리 좀, 저기 좀, 충전 좀 해가지고, 좀 도와줘라, 형 좀. 응? 기왕 오늘, 이렇게, 어? 방송, 전투적으로 보려고 들어왔으면은, 응? 식사 한 번만 싸줘. 저기 해야. 자,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 뭐야. 짜증나게. 제 소중이는 앉으면 바닥에 닿습니다, 코트. 그게 아니라 변기에 앉으면, 예, 담궈진다고 했잖아. 풍돼지 태훈이님 감사함. 어, 성적 누구야? 증진 풍돼지 느꼈다면서. 태훈이가 누구야? 아하, 왜 반대? 바다야? 아, 바다 닉네임 바꿨어? 바다 오랜만인데 저 식사기 없냐? 아니야, 이 140개가 한입 먹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키우지 말고 깔끔하게 식사 싫어 이런 걸로 가자. 아, 야, 이 중에 에반데, 카루야. 그러지 말고. 일단 한입. 그래, 그냥 키우자. 그러면 난이 4중에 뭘 먹을 거냐면 바로 덱대리 먹을 거야. 야, 그래도 냉동 같긴 한데 존나 야무지네. 롯데리아 닭다리 같은 느낌? 와. 야무지게 먹어야지요. 아, 우리 띠우 아버지가 고마워. 먹어도 되지 이제? 성수동 벌어졌다. 고마워, 하루야. 존나 맛있네. 존나 맛있네. 어우. 야, 또 이렇게 먹으면 또 어떨까? 잠깐 또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다가 가만 있어봐. 새로운 토핑을 하나 얹어볼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봐. 존나 맛있네.
맛있는데? 리얼로? 맛있다. 진짜로. 햄버거랑 야스하는 남자. 맛있나요? 살찌니까 제로 음료수가 좋아야 돼. 돼지들 특징이 꼭 제로콜라 먹더라. 음료수는 어떻게 알았어? 네 주위에 돼지가 많구나. 그럼 너도 돼지라는 건데. 아, 상호명 못 알려드려요. 알려드리면 이건 내가 봤을 때 뭐랄까, 저는 이 먹방 시장에 있어서 이 시장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햄버거 브랜드를 제 입에서 말하는 순간 전국에 또 판매량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주문 폭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저는 프랭크 아니야. 맛있네. 여기 확실히 수제버거라는 게 양파, 단단한 양파 있잖아. 큰 단단한 양파 단면부 쓱 썰어가지고 그냥 넣고 그 위에다가 토마토 넣고 이런 느낌으로. 블레드 투미추이 맛있네. 맥도날드인 맞아요. 채소가 신선하네. 양상추 같은 애들이. 맛있어. 마약버거 맛이 형? 마약버거야. 그리고 햄버거가 별로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햄버거만큼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음식이 없어요. 진짜 쓰레기 음식은 떡볶이 같은 거지. 뭐 666버거네 뭐.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거지. 영양 밸런스 오히려 좋아 햄버거는. 인천 서구면 뭐 수제버거 마약버거 666버거지. 잘 알고 있네. 해시 브라운을 띄운다면? 해시 브라운 껴서 먹으니까 식감도 살아나고 개맛있네. 나 가자도. 정기가 수능을 잘 봤다고? 그래. 그래. 어디 나와?
안 나오는데? 아, 진짜? 그래. 근데 이거 이 얘기 맨 처음에 꺼낸 새끼 누구야? 감히 먹방하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수능 얘기 꺼내가지고 맥을 끊어놓네. 사실 난 내 개인 방송할 때는 그 누구보다 나 말고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뭐 얘기를 했으니까 보긴 볼게. 수능 잘 봤다니까 진짜 너무 축하할 일이네. 근데 감자란 새끼는 불레가자. 아이 씨발년 눈치 존나 귀엽네 개새끼. 저 새끼 불레가 진짜 할 거야. 방송할 때 도움 안 된 새끼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쓸모없는 새끼들은 내보내는 게 맞아. 어쩌라는 거야 씨발년 지금 먹방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거 닭살 이거 좀 해봐봐. 색깔 보면은 딱 알지 냉동이라는 거. 역시 치킨은 치킨 전문점에서 먹는 게 맞다. 냉동이야. 그건 맞지 잘 갖고. 5천 날렸다. 5천 날렸어. 야 근데 두 조각에 5,000원인데 아 정확하게는 4,900원인데 아닌 것 같아. 한 조각에 2,500원 받을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싸리 나는 진짜 편의점 닭다리를 먹겠다. 미니스톱 거. 사이드는 이거 말고 먹을 게 없다. 편의점 닭다리 맛있어. 다 냉동이네 냉동. 이렇게들 저 음식하는데 좀 열정들이 없어. 왜 냉동 떼다가 이거 해가지고 그냥 기름기에다 튀겨주면 그게 무슨 낭만이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걸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아? 라떼가리 없네. 사이드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나마 이거. 맞아. 버거 빼고 다 냉동이야. 이럴 거면 단품 먹지. 단품 두 개 먹지.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괜히 사이드. 근데 뭔가 코망이 먹으면 지금 이은 맛있어 보임. 맛없어. 버거 빼고는 맛없어. 수제버거집도 요즘 뭐 한두려야지. 나 그건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 뭐냐 고든 램지 버거? 버거 하나에 막 4만원 5만원짜리 하는 그 버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존나 맛있다더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맞아요. 수제버거는 단품으로 두 개 때리는 게 맞지? 근데 뭔 버거야? 서울에선 거르게. 여기? 또 내가 상호명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상호명 얘기 안 하는 거야. 맛없는 거 맛없다고 해야 되잖아. 세계 최고의 셰프니까 고든 램지가. 아니야? 666 아니야? 이름 존나 길고 듣도 보도 못한 상호명이야. 청라루에서 검색해보면 바로 나올 듯? 버거킹 콘세우아퍼 올타임 버거 1위 존맛. 난 버거킹이 제일 맛없어. 청라 버거킹이 존나 맛없어서 그런지 버거킹 진짜 맛대가리 1도 없더라. 뭔 맛을 먹는지 모르겠어.
버거킹 왜 이렇게 빨아져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할 때 햄버거 근본 원탑은 빅맥, 핫스파이시 버거, 그리고 베토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그리고 불고기 버거. 요 네 개가 4대 천왕이야. 가장 무난하고 특징도 너무 또렷하고. 베토디, 불고기, 빅맥, 핫스파이시 네 개. 155랑 베토디 아니면 안 먹는다. 상하이 디럭스도 뭐 괜찮지. 상하이 디럭스나 뭐 사이버거나 뭐 그런 것들. 아, 핫 스파이시가 아니라 핫 크리스피 버거다. 맞아. 롯데리아 핫 크리스피. 맛있어 그거. 짭짤하고. 근데 버거는 롯데리아 옛날에 팔던 햄버거를 찍힌 버거 아닌? 버거킹은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지 합창단 이상형 월드컵 https www 나중에 할 일 있으면 해볼게. 나 그거 뭔지 알거든. 버거킹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거킹 문제 뭐냐면은 지금 나랑 똑같은 생각 채팅창에 올라왔거든. 그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한입 씹으면서 뭔가 그 필리핀 향이 올라온다. 향신료가 너무 심해. 향신료가 너무 세. 먹고 나면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속이 뒤집어져. 진짜 별로야. 암내나. 동남아 향나. 진짜 별로야. 버거킹 왜 빠는지 노이에. 쿠퍼액이랑 암내를 섞었다고? 네 쿠퍼액 먹어봤나? 천박 태우나? 미친놈인데 저거. 도라이 새끼. 아, 저런 병신 새끼들 데리고 방송하려니까 진짜 짜증난다니까 내가. 응? 미친 새끼, 미치광이 새끼들. 죽었으면 한다 진짜. 도라이 새끼 저거. 때문에 버거 맛이 다 똑같은. 버킹몬 필리 씨발 아 씨발 새끼들. 아 얼마 요가 좀 했나 보네. 아 짜증나 씨발. 뭐 건빵 어떤 채팅만한테 줬나. 짜증나네. 안 먹어 안 먹어. 아니 근데 지금 이건 맛있게 먹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임. 요까진 그래도 다 비울라 그랬는데 에바 같아. 상호만 얘기할게. 내가 그냥 뭐 내가 정당한 적이 있지 뭐 나쁘게 얘기한 거 없잖아. 글래드 2 미출해. 리뷰 이벤트 그래도 저기 약속했으니까 리뷰 쓰고 그러고 갖다 쳐야겠다. 글래드 2 미추. 버거가 참 맛있네요. 이렇게 써야지. 가좌동에서는 안 찍히네 아우. 아 먹지 마. 근데 사장님 닭다리 안 드셔보셨죠? 구색 맞춤으로 이제 저런 것들 넣는 거지. 햄버거 가게니까 햄버거에 집중하겠다라는 마인드 아니겠어? 햄버거는 일단 맛있었으니까. 다시 시켜 먹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리뷰 바로 써줄게. 햄버거만 맛있어요. 햄버거만 맛있어요. 하지만 햄버거가 맛있었어요. 햄버거가 너무 맛있는데 사이드는 흑인 티라노 귀신 맛이 나네요.
근데 졸라 배고프면은 근데 뭐 허겁지겁 먹긴 먹겠어. 근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 냉동 닭다리는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아. 브라질 냉동 닭다리 그 특유의 한입 베어보면 안에 꺼멓게 돼 있잖아. 요거 요 느낌 난 이거 싫어. 잡내 많이 안 나는데 그냥 퍽퍽하지. 육즙도 다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냉동이 그런 것 같아. 냉동은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 네가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는데.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헝그리 정신을 강요하는데 씨발려나. 저 개새끼 뭔데 나 지금 헝그리 정신 강요하냐? 응? 굶어봐야 정신 차린다고? 야 맛을 좀 알고 그러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야 이런 건 좀 별로고 이런 건 좀 괜찮네 라고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뭐 저런 개새끼가 있어. 야 내가 뭐 돈 안 내고 먹었냐? 어? 서비스 이용료 다 내고 저기 한 건데 싸가지 없이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는 뭐야. 나 입맛이 그렇게 고급도 아니야. 맛있게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코트야 아프리카 난민 생각해라. 거긴 진흙쿠키 먹는데 그거 먹을 때 맛없어도 감사히 먹어라. 알겠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솔직히 막 진흙쿠키 먹고 약간 좀 못 사는 나라에서 뭐 식량 걱정하고 이런 얘기 해버리면 내가 되게 쓰레기같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가불기 맞지? 숙연해지지. 여기다가 어쩌라고? 걔네는 걔네고 나는 난데? 뭐 I am still hungry. 누가 뭐 칼 들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래? 어? 어차피 태어나는 건 복불복이야. 서버를 누가 정해? 캐릭터 만드는데 서버 정할 수 있어? 없어. 랜덤 서버야.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비호감 찍히지. 그게 네 진심이잖아.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솔직한 거야? 아니야 요즘은 타인의 배려를 하지 않고 솔직한 거는 무례한 거라 그래. 근데 요즘은 그걸 가지고 핵폭이라 그러더만. 남한테 존나 막말하는 거 보고 팩폭이래. 무례한 거랑 팩폭이랑 구분 못하는 새끼들 요즘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우리한테 우리나라도 못 먹고 사는 애들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애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막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복지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오지에서 사는 정말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면 그래도 그러니까 결혼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 못해도 내 스스로가 그냥 뭐 성인 돼서부터 밥벌이 하고 내 스스로 내 한몸? 그건 할 수 있잖아. 적수단신이야 뭐 뭔 단신이라 그러냐? 삼배한다 핍시다.
주영이 언급 아까 했는디? 공지에도 어제 쉴 때 주영이 언급하고 세금은 지금 이거 더 가면서 예금 4억 이상이면 42 세금 되는 건 원경문 예금이 아니라 그거 아니야? 1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4억 이상이면은 몇 세금 확 올라가는 거? 적당히 벌어라 뭐 이런 건가? 전마가 얘기하고 싶은 건 소득세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건방 형님 계속 너 냉동냉동거리는데 5성급 호텔에서 내오는 음식들 다 냉동 아닐 것 같지? 그것도 냉동이야 임마 하면서 말 조심해 이러는데 알겠습니다 시발 새끼야 코트님 내일 지스타에서 어디로 가야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가면서 운영자님이랑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신라호텔에서 4년 동안 일했어요? 질문 받는다고요? 강퇴당하셨네? 빠잉 아니 지가 신라호텔에서 일했는데 어쩌라고 이상한 놈들이 너무 많아